여기는 Angular Material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. 주소는 material.angular.io입니다. 여기서 들어오셔서 Get Started 버튼을 누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? npm.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십니다. 복사를 하셔가지고 터미널 커맨드 라인에 붙여넣으십니다.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주르륵 설치가 되겠죠? 그런 다음에 지워놓고 그 다음번 문장이 쭉 내려서 보면 다음에 이것도 있네. 애니메이션, 그죠? 이것도 마찬가지 복사를 해서 스텝 2입니다. 스텝 2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설치를 하십시오. 그죠?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쭉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? 하나 더 설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있군요. 설치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. 복사해서 어디다 붙여넣느냐 하니까 스타일 css 파일에다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죠. 그리고 좀 더 내려와 보면은 이제 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 폰트도 마찬가지 복사를 해서 이 부분만 복사하시면 됩니다.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import 양식은 똑같습니다. 위에 거랑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주소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준비가 좀 됐어요.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 요거 있죠.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AppModuleTS 메뉴에다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 넣고 요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을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? 임포트에 넣어야 되겠죠. 당연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만든 거면은 여기 데클러레이션에 넣고 아니니까 임포트에 넣고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도 임포트나 프로바이드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합니다. 일단 앵귤러 팀이 만든 거는 여기다 넣습니다. 그죠?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 갔나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맵 버튼 맵 체크박스 이렇게 두 개 있죠.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죠?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 맵 체크박스 맵 버튼 넣고 또한 임포트에다가 맵 버튼 체크박스 얘는 왜 이게 들어있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머티리얼 디자인을 써서 예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버튼이죠. 버튼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 방식이잖아요. 버튼 I'm your button. 그죠? 표시된 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. I'm your button. 너무 작나? 키울까요? 됐죠. 요것을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을 넣게 되면 똑같은 버튼인데 디자인만 좀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졌나 볼까요?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I'm your button. 그죠? 앞으로는 이제 디자인적인 것들을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